드디어 2부 마지막 발표자는 신도림 중학교 박주현 학생입니다. 주제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오늘의 나 더하기 내일의 나이다입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림 중학교 박주현입니다. 제게 학교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나란 성장한 내 자신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제 모습인 현재의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가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일의 나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끔 숙제나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으로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친구이자 언니 같은 엄마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는 제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교육과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당시 엄마는 받아쓰기쯤은 모두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첫 시험 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100점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면서 우리 둘 다 80점만 넘으면 칭찬해주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변화로 저는 원하지 않는 학원은 다니지 않고 책도 실컷 읽고 엄마와 함께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이 좋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제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선 마음의 변화입니다. 학교는 평가받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닌 내 꿈을 위한 발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전보다 더 많이 웃고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가 되면서 친구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또한 내일의 나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안 될 것 같다 포기했던 일들에 하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에 한글을 뜬 제가 글쓰기로 독도에 다녀올 수 있었고 한중일 3국 어린이들이 모이는 동아교류대회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일본 친구들과 일주일을 지내며 언어가 달라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생활은 제게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했고 그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간다는 것은 입시나 취업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다시 학교에 간 것은 엄마를 변화하게 했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더 성장한 내일의 나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고 내일의 내 모습인 엄마와 오늘의 내가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학교에 간다는 것은 계속되는 변화와 소통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고승영 군이 박주현 양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양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는 평가 아니면 입시 취업을 위한 것보다는 꿈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혹시 학교는 평가가 아니라 꿈을 위한 발판이라면 학교에서 꿈을 찾거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아,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저렇게 많은 것을 해주시는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준 친구 같고 또 언니가 누나 같기도 한 엄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엄마는 박주현 양에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엄마는 제게 친구이자 언니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니는 언제나 저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고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언니였고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슬퍼할 때면은 토닥거려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칭찬을 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하고 수행평가 걱정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하는데
혹시 숙제나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었던 경험은 있나요? 제가 못하는 것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 부르기 수행평가가 있는 날에는 괜히 배가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집에 가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도 많이 했고 학교 가는 길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엄마의 친구가 도움이 됐는지 엄마가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부르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부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제일 크게 불러서 선생님도 듣기 힘드셨는지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는 오늘 그리고 내일에 나가 공존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나가 지금 현재의 자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를 오늘의 나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내일의 나는 어떠한 모습일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엄마와 소통을 하고 그 이외에도 친구들과 소통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혼자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박준현 양처럼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놀랐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학교를 가셨다는 거죠? 네. 아빠는요? 아빠는 엄마가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가정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데이터 속에서 지금 엄마만 나오고 아빠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든 생각이 와 한국의 어머니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1번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럽다. 그런 엄마와를 둔 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엄마를 두지 못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 다른 친구는 혼자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네, 제게는 엄마라는 큰 존재가 계시지만 저는 외동입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친구가 얘기했던 그 즐기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공자가 하신 말이에요.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통찰을 14살인가요 지금? 네. 14세가 이뤘다는 게 저는 좀 무섭도록 예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꿈나무 말하기 대회 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속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닿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주현 양이 아까 말하는 가운데 한중일 학생들 교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관심이 생. 였어요. 서로 말로써 통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만나서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공감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 없이 서로 소통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게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친구들과 일본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은 전해진다고. 제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조금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친해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이게 내가 전달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그걸 전달해주니 정말 고맙다는 표정과 함께 집에 가서 사용하겠다고 그런 통역사분들을 통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진심은 어떻게도 느껴지는구나.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누군가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 진심을 전한다면은 그 친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연 양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